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암과 난소암. 특별한 증상과 소리 없이 공격해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분 대부분들은 산부인과 검진하시길 좀 꺼려하시죠. 그렇지만은 초경이 되면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증세가 나타나면은 악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자궁 혹은 난소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궁은 골반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앞에는 방광, 뒤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남은 발생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자궁절제 수술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궁 입구만 도려내는 원추절제술이나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과 같이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맞추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보급과 조기검진으로 자궁경부암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궁내막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초경과 늦어진 폐경, 비만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자궁내막암은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과 비만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궁내막암이 이제 발생한 부위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자궁내막암이라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림프절이나 그런 데는 전이가 없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일공 복강염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소 낭종이나 자궁 근종 같은 양성 종양 이외에도 자궁 내막암 같은 악성 종양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이 가장 많은 단일공 자궁 내막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위남 단일공 수술을 시행해 학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부위남 로봇 수술 연구회를 만들어 국내외 로봇 수술 전문가들과 임상적 경험을 교류하고 있는 산부인과 이근호 교수. 암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예후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보이는 환자도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환자들과 소통이 되어가는 느낌을 더 갖곤 하거든요. 의사는 절대적으로 환자 옆에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야지 그분들에게 더 좋은 진단, 좋은 수술, 좋은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수술로 자궁암, 난소암 치료의 선두주자 이근호 교수. 여성암 조기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 연구는 물론 여성암 완치를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